자, 오늘은 또 영어식 사고 심화편 3강이죠. 자, 우리가 지금 심화편에서 계속 당장 하고 있는 게 영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인공의 행동. 자, 특히나 이 행동 부분에서 움직임 관련 서술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라 그냥 한국어의 특징 자체가 서술어가 그냥 알아서 완벽하게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영어권 애들은 그냥 움직임에 관련된 표현들은 애초에 이 서술어 글씨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였단 표시, 갭만 주고요. 그 다음에 그 행동의 본질을 업인지, 다운인지, 인인지, 아웃인지, 그 다음에 온인지, 오프인지, 그 다음에 투인지. 물론 이거 위에도 다른 애들도 있는데, 당장 말하는데 가장 자주 쓰이고 꼭 이렇게 알아둬야 되고요. 우리말 감각과 좀 달라서 잘 찾기가 힘든 게 얘네들이어서 주로 얘네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학습의 효과를 높이려면요. 3에서 7을 넘겨서 한꺼번에 전치사 전부 이렇게 정리하면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 오히려 나중에 나오는 뭐 by라든지 over 이런 것들 별거 없어요. 그뭐 through라든지 around라든지 걔네들은 그때그때 나중에 이제 추가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크게 발상을 필요로 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발상을 필요로 하는 애들은 오히려 요 정도에서 해결이 되니까 요것만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릴 때 제가 자꾸 지난 시간에 애니메이션 강조를 할 때도 은근히 보면은 저렇게 급박한 순간에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상황이요. 교실 책이나 교실 강의나 이런 그 원어민 회화 강의나 교재에서 보지 않을 상황이 많아서 애니메이션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애가 너 넘어졌네 이럴 때도 빨리빨리 야 내가 보여준 대로 일어나봐 이런 얘기를 할때 어버버 이렇게 하고 있게 되거든요. 그걸 걔네들이 up만 써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down만 써서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우리 이 돌아가라 이렇게 야저 카페트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얘가 아예 세트로 글씨였어요. 그쵸? 근데 영어에서는 그냥 얘네들은 그냥 돌아가의 back만 get 다음에 붙여야 돼요. get back to the carpet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get도 이제 생략해서 이것만 가지고 그냥 거기서 쓰고 있었죠. 만화에서는 back to the carpet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book으로 got 이렇게 얘기할 때도 to the kitche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움직임의 본질은 얘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만들려면 그냥 움직였다는 표시는 반드시 팔을 하나 줘야 돼서 이제 get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서술어 중에는요, 빨리 안 나올 것 같은 게 이제, 바지 안 들어가는데? 이럴 때, I can get in my pants. 그 다음에, 그 영화 나왔던데? The movie got out. 그 다음에, 물이 안 나오네? Water doesn't get out.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I got off the elevator. 이런 서술어들을 봤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교재에 17, 18, 18페이지에 있는 문장들만요. 마찬가지로 같은 서술어를 영어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방향만 채워보시고요. 그리고 강의를 계속 이어서 보세요. 자, 다 풀고 보시는 거 맞으시죠? 자, 그러면 이거 굉장히 유용하고 난감한 상황인데 내가 정말 급해요. 이렇게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앞사람이 아무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가 야, 너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앞사람이 안 나와. 저 사람이 안 나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The person doesn't get out. 네. 당연히 우리가 앉아서 생각하면은 안 나와니까 그냥 아웃인 거 아는데 막상 그 순간에 안 나와가 뭐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글씨를 생각하게 돼요. 그다음에 내가 스타벅스로 들어갔어요. 이건 이제 쉽죠. I got in the Starbucks. 내가 뛰어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모양새를 강조하고 싶으면 get 대신에 다른 걸 써도 된다는 거. 이거 동사편에서도 했었죠. 그거 그냥 get 대신에 뭘 쓰면 돼요? I ran in the Starbucks. 뛰어 들어갔다까지 살렸으니까. 그다음에 내가 스타벅스 밖으로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번엔 뛰어 나왔다는 표시가 없으니까 I got back out of the Starbucks.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제 나올 때는 out만 쓰는 게 아니라 out of를 쓰고 있죠. 걔가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야, 걔 어디 갔어? 걔 지네 나라 돌아갔잖아. 이럴 때 우리는 돌아갔잖아가 뭐지? 이거부터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He got back to his country. 원래 걔만 하면요. 걔가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죠. 걔가 꼭 남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말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she, he를 배워놓고 우리가 말할 때 맨날 학생들이 굉장히 잘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라는 표현을 따로 하지 않고 그녀라는 표현을 따로 잘 안 하죠. 그 표현을 쓰는 경우는 언제라고요? 라디오에 사연 보낼 때 그때만 그녀가 웃더라고요. 아니면 그가 나에게 뭐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럴 때 말고는 잘 안 써요. 일상에서는 걔가 그러던데 아니면 그분이 그러던데 예, 그냥 이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그 걔는 he가 돼도 되고 she가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제가 뒤에다가 뭘 붙여놨나요? his country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냥 he로 쓰시면 돼요. 자, 밑에 것도 굉장히 유용한 상황인데요. 정전이 돼서 불이 나갔어요. 이것도 당연히 원래 생각해보면 한 번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아웃이 맞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습관에서는 정전됐을 때 뭐라고 하지? 이때 서술어가 뭐더라? 서술어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나오거든요. 요거는 예전에 제가 동사편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어떻게? The light got ou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엔 토스트기에 넣었던 빵이 툭 튀어 올랐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The bread got up 하셨어요? 혹시 out 하셨어요? 요거는 사람들마다 약간 다르던데 이렇게 토스트기가 있어요. 얘가 토스트기고요. 만약에 내가 이 안에 빵을 넣었을 때 어떤 기계 같은 경우는 근데 주로 대부분 빵이 이 정도로 이렇게 올라와 있지 얘가 아예 그냥 식빵이 이쪽으로 튕겨 나가는 토스트기 별로 없죠. 대부분 보면은 여기 있던 애가 요 정도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는 그냥 올라와 있는 정도지 만약에 이 기계가요 이 토스트기는 좀 특이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스프링 힘이 정말 세가지고 툭 튕겨 나갔는데 빵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the bread got out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겠어요? 그냥 튀어나왔다 이거는 어떤 서술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상황을 묘사하고 싶은 느낌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거 배웠으니까 다시 할게요. 원래 그냥 빵이 빵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 이렇게 쉽지가 않죠. 이게 어렵진 않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 걸 주어로 쓰는 걸 잘 못해요. 동물도 상관없는데 그냥 움직이는 애는 주어로 잘 쓰는데 움직이지 않는 애를 주어로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갔다 할 때 the light got out이 말을 쓰면서도 영어로 쓸 때 뭔가 어색해요. 우리도 쓰는데 불이 나갔어 똑같이 쓰는데 같은 발상인데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빵이 툭 튀어 올랐네. 우리도 그렇게 쓰고는 있는데 그냥 영어 문장을 의식을 할 때 얘가 살아있는 애가 아니면 주어로 잡는 걸 좀 꺼려해요. 무의식 중에. 우리도 같은 표현을 쓰곤 있습니다. 그러면은 the bread got up. 네, 저는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때 이제 빵이 그냥 나오는 거 말고요. 툭 튀어나오는 이 느낌을 한번 살려보고 싶을 때 우리 옛날에 팝콘 튀기다 동사를 뭘 썼나요? 팝 썼죠. 요걸 살려가지고 the bread popped up. 네, 여기 있는 이 움직임이 별다른 동작의 특징이 없으면 get을 쓰고 있고 동작의 특징이 있으면 그 모양새에 아까 우리 ran도 썼었고요. 이번에는 pop도 쓰고 있고요. 얘를 the bread popped up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엔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말할 때 우리의 사고방식이 물리적인 위치를 생각 안 하다 보니까 빨리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당연히 이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 맞죠? 근데 말하는 순간에 그 전에 사고방식으로는 기온이 떨어지다? 뭐지? 이거는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한글 문장을 이제 영작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게 아니라 일단은 뭐만 하면 돼요? down만 있으면 되죠.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예요. The temperature will get down. 떨어지겠습니다. 이랬으니까 will get down. 이것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10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하염없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막아주는 기준점을 잡아주고 싶으면 to를 써서 to 10 degrees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특히나 이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은근히 우리가 말할 때 빨리빨리 잘 안 나오는 게 그냥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는 서술어가 이게 영어로 뭐지? 이거를 생각하는 게 한국인에게 자연스러운 습관이고 그게 영어에서는 그냥 움직임에 관련된 애들은 물리적으로 표현을 해주는구나. 근데 이 서술어가 눈으로 딱 봤을 때 뭐 들어가다 나가다처럼 확연하게 이렇게 보이는 애들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서술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얘도 물리적으로 표현이 됐던 서술어네. 그걸 계속 이제 사례를 들어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만화에서 나온 말 같아요. 그러면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졌네요. 어떻게 해요? You get
You got down. 이거를 조금 더 살리면은 4를 살려가지고 You fell down. 네, 만화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괜찮아. 그러면 나는 그냥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요. 그러면 I get up만 하면 되죠.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 I get back up.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나는 바로, 곧바로 다시 일어나요. 이 곧바로의 느낌을 살리는 게 rise예요. 여기서의 I get right back u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물이 안 나와요. 얘는 water doesn't get out. 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했던 이 문장들은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는요. 사실은 보면은 정말 물리적인 감각이 우리와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이 서술어도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됐구나. 이것만 깨달으시면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연습할 19, 20페이지에 있는 이 서술어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술어의 감각과 영어권 사람들의 서술어의 감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채워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옛날에 수업할 때 보니까 학생들이 틀릴까봐 굉장히 떨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틀리는 게 아니고요. 같은 상황의 서술어를 얘네들은 어떤 감각으로 쓰는가 우리의 감각과 좀 다를 뿐이니까 한번 내 감각으로 한번 채워보시고요. 그리고 실제 얘네들의 감각이 어떤지 잠시 후에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다 해보셨죠? 그러면 첫 번째, 19페이지의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어떤 글씨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우리는 지금 서술어가 뭐예요? 나타나다이죠. 이 나타나다를 얘네들은 이것도 그냥 물리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같은 경우는 나타나다 하니까 appear이나 show up이라는 동사를 찾으시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거 쓰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요. 나 그거 알지롱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본질인 지금 서술어 중심의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훈련이 안 되죠. 그걸 영어권 애들은 뭐라고 표현을 쓸까요? Some words got 네, 이거를 뭐 up to, 뭐 in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던데 on the scree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참 우리의 감각과 다른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제 DVD든 그 영화든 아니면 컴퓨터 화면이든 어떤 화면이 있으면요. 그 위에 이제 글씨가 나타난 거를 이 화면 위에 이 막 위에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got on the screen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표현은 가시가 박혔어요. 이거 사실은 동사 편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표현인데 이거 처음 볼 때 사실은 약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박히다라는 표현도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물리적으로 표현이 됐던 표현이네. 그걸 깨닫는 게 우리의 목표이죠. 자, 다시 이거 발음 어렵다고 했죠? 어떻게요? Thorn라고 했었어요. The thorn got in my hand. 그럼 내가 가시를 뺐어요 이러면은 쉽게 방금 가시를 뺐어요 이 표현은요. 지금은 못 만들어요. 물론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의 목표는 뭐냐면 주인공이 실제로 움직인 표현만 하고 있어요. 내가 가시를 뺀 거는요. 내가 어떤 대상을 움직이는 건데 그거는 조만간 다음 시간부터 아마 다시 또 진도가 나가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금 하고 있는 애들의 특징이 사실은 뭐냐면 주인공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 근데 이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가시가 박히는 거는 가시 입장에서 지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The thorn got in my hand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에 내가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I can get 어디든 이거 할 땐 anywhere 이것도 to를 안 써요. 원래는 가다 할 때 우리 뭐 썼어요? to를 계속 쓰고 있죠. 근데 to 안 쓰고 썼던 표현들이 몇 개 있었어요. 내가 학교에 갔어요는 I got to school 이때는 썼는데 내가 집에 갔어요? I got home 내가 아래층으로 갔어요? I got downstairs 내가 위층으로 갔어요? I got upstairs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나왔죠. 내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이거 할 때도 I can get anywhere 만약에 택시 타고 나는 택시를 타면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이러면은 I can take a taxi anywhere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걸어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I can walk
anywhere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것도 있죠. 나는 계단을 매일 걸어 올라가요. 그러면 I walk up the stairs every day. 그 다음에 나는 일주일 동안 출근을 안 해도 돼요. I don't have to go to work for a week.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요 밑에 게 좀 재밌는데 나 어저께 야구 보러 갔어. 이러면 이렇게 써도 당연히 돼요. I went 일단 갔어요. To see a baseball game 이래도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간단하게요. 야구 경기에 갔어 이거를 야구 보러 갔다로 대신하게 돼요. I went to the baseball game.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뒷장에 많이 나오죠. 난 어저께 뮤지컬 보러 갔어요. 그러면 원래 뮤지컬 보러 가다 하지 않고 그냥 뮤지컬에 갔어. 어떻게? I went to a musical. 그 다음에 나 어제 연극 보러 갔어요. I went to a play. 그 다음에 나 어저께 영화 보러 갔어요. I went to a movie. 그 다음에 병원 갔어요. 이거 우리 말문특위에서 많이 했었죠. 병원 우리가 알고 있는 hospital은 뭐예요? 예, 대학병원, 예, 좀 큰 병원이고 동네의 개인 병원은 클리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애초에 중요한 거는요 클리닉이 됐든 hospital이 됐든 병원 갔다 할 때 I went to see a doctor 이렇게 썼죠. 그때 배운 표현은 이제 의사한테 갔어요 라는 표현을 다 썼는데 see a doctor까지 다 썼는데 보러 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도 필요 없이 그냥 I went to a doctor 이것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감각이 우리랑 조금 다르대요. 자, 갔나요? 우리 고속도로 타야 돼.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렇게 길 가다가 여기서 빠져서 이제 고속도로 타야 돼. 이 얘기할 때 고속도로에 차를 올려야 된다는 느낌을 좀 살려가지고 We have to get on the freeway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감각이 좀 어색한 분들은 고속도로 탈 때도 얘네들은 on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는구나.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감각과 얘네들의 감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르다면 같은 상황에서는 얘네들은 이 감각, 이 물리적 감각을 쓰는구나. 그게 영어를 배우는 사람의 쉬운 좀 배우기 쉬운 태도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요. 나는 여자친구랑 데이트해. 일단 답은 I go out with my girlfriend 이러는데 요거는 지금 이 위에 것까지 설명드린 거랑 약간은 주제가 달라요. 그 위에 거는요 어쨌든 그 우리 고속도로 타야 돼 이게 아니면 어떤 글씨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것도 somewhere's got on the screen. 우리의 감각이랑 달라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상황을 처리하는 감각인데 마지막에 나온 I go out with my girlfriend 이 표현은요 이런 표현들은 굳어진 표현이에요. 관용적으로 익혀진 표현인데 굳혀진 표현인데 관용적이라는 표현 제가 한 번씩 설명을 드리는데요. 관용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놨지롱 이 뜻이에요.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요. 니도 쓰려면 외워야 되지롱 이 뜻이에요. 네, 그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 서술어를 처리하는 감각이 사실 일반적인 움직임 관련된 서술어의 한 80% 정도는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영어든 어떤 외국어든 처음 배울수록 오히려 또 불규칙하게 다 외워야 되는 게 훨씬 많죠. 그거는 제가 예전에도 과거형도 처음 배울수록 불규칙하게 외워야 되는 게 많고 불어도 처음 배울수록 불규칙하게 외워야 되는 게 많은데 그게 애초에 세상이 단순할 때는 다 바꿔서 한번 해보다가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로 갈수록 오히려 좀 룰이 생기면은 조금 통일이 되거든요. 그거 비슷하게 영어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거의 웬만한 룰이 이걸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앞으로 이런 상황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근데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처음 볼 때 이거 다 외우라고 하던데요? 그런 애들을 그냥 처음에 좀 만날 뿐이에요. 근데 전체 비중에서는 20%가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그 외운다는 게 그냥 앉아서 외우는 게 아니라 몸에 익혀지도록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나는 그 데이트를 해요. 나는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해요. I go out with my girlfriend. 얘네 정도는 데이트하는 게 결국은 이거 예전에 그 어순편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그냥 같이 나가는 거, 같이 나가서 밥 먹고 같이 나가서 영화 보고 이런 걸 우리가 그냥 데이트라고 붙여놨다고. 이거 문맥이 있어야 돼요. 문맥이 없으면은 그냥 진짜로 나가는 것도 되고 근데 문맥이 있으면은 그냥 데이트하다라고 굳어져 있다고. 이런 것들은 따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한번 구경시켜 드리려고 가져온 표현입니다. 자, 일단 오늘 배운 것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영어 관련된 교재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일단은 이게 한국인들에게 효과를 보려면 뭐 시제와 뉘앙스 이런 거 패턴 이걸 지금 배울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제일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이 어순, 문장을 만드는 이 감각이 달랐죠. 이 감각은 일단 주인공의 행동부터 처리를 하는데, 특히나 이 행동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냥 먹다 이렇게 단어가 아예 적혀져 있는 애들은 상관이 없었죠. I eat, 그 다음에 내가 자요. I sleep, 내가 수영해요. I swim, 이런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서술어들이 이거를 일일이 서술어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애초에 얘네들은 그때 서술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세상을 표현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때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었죠. 자, 가시가 손에 박혔어요. 어떻게? The thorn got in my hand. 영화가 나왔어요. The movie got out. 불이 나갔네요. The light got out.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급한데 저 사람 안 나오네요. The person doesn't get out. 이렇게 그때 썼죠. 그 다음에 화면에 글씨가 떠올랐어요. 그 화면에 글씨가 나타났어요. 그럴 때 Summer's got on the screen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고속도로 타야 되는데 We have to get on the freewa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우리의 감각과 조금 다른 서술어들, 아 저것도 저거구나 이렇게 연습을 계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플래시카드를 가지고 또 이제 생각 안 하고 빨리빨리 하는 훈련을 또 해볼게요. 자, 플래시카드 액티비티로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액티비티의 목적 아시죠? 이 서술어가 더 이상 한글이 떠오르지 않게끔, 아, 저거 분명히 방향이었어. 이것만 연습합니다. 내가 바나나 껍질 밟았어요. 그러면 I got on the banana skin.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I got on the brake. 그 다음에 내가 버스에 탔어요. I got on the bus. 그리고 내가 버스에서 내렸어요. I got off the bus. 그리고 잔디 밟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 don't를 쓰면 don't get on the grass. 이 상태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바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I got in the sea. 그리고 영화가 나왔네요. The movie got out. 이제 영화 나왔네 정도는 그냥 우리말처럼 조금 느껴지나요? 네, 영화 나왔어요. The movie got out. 그리고 우리 그것도 연습해봤죠. 어떤 영화가 나왔니? What movie got out. 예, 그 다음에 물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죠. 물이 안 나오네. Water doesn't get out. 전기불이 나갔어요. 그럴 때도 The light got out.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거 비슷하게 이렇게 주인공이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또 쓰기 힘들었던 게 그냥 가시가 박혔어요. 이 박히다라는 서술어가 감히 우리가 이게 움직임으로 된다는 걸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근데 얘도 뭐였어요? The thorn got in my hand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잔디 밟지 말을 don't를 살리지 않고 이 상태를 만들어라 이러면은 get off the grass. 우리가 밟는다는 게 결국은 이렇게 꾹 누르고 있는, 예, 발이 뭔가를 이렇게 눌러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하철 탔어요. I got on the subway. 내가 지하철 잘못 탔어요. I got on the wrong subway. 네, 요거 빠르게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잔디 밟지 마. Don't 살려서 Don't get on the grass. 그리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I got off the bus. 그리고 또 버스 탔어요. I got on the bus. 딴 거 신경 안 쓰고 있죠. 위치만 생각하죠. 그 상태가 되도록 모든 서술어들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지하철 탔어요. I got on the subway. 지하철에서 내렸어요. I got off the subway. 그리고 잔디 밟지 마세요를 이 상태로 만드세요. Get off the grass. 그리고 물이 안 나오네요. Water doesn't get out. 그리고 영화가 나왔어요. The movie got out. 어떤 영화가 나왔지? What movie got out? 그리고 바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I got in the sea. 그리고 바나나 껍질을 밟았어요. I got on the banana skin.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